안녕하십니까. 일떡TV의 일떡! 제철이에요. 형, 눈썹. 조용히 해. 형, 눈썹. 조용히 해. 그거 한 3개월 정도면 사라진대. 아, 그래요? 조용히 이제. 아, 형 놀리고 있어. 자, 여기까지 저희가 노량진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저번에 그 뭐 먹었냐? 우리 마지막으로 먹은 게 뭐야? 그래. 킹크랩 쪄먹는 거. 너무 맛있었죠. 자, 오늘은 킹크랩 말고 또 다른 메뉴 먹어야 되잖아. 요즘에 내가 신체 검사를 좀 했거든. 피 검사에서 뭐가 부족한 게 나왔어. 뭐가 부족해요? 혈중 회농도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혈중 회농도를 한번 끌어올려 보는데 혹시 회에 마땅한 게 없으면 또 크랩 쪽으로 가고. 네. 그냥 여러분 같이 가시죠. 고고고. 근데 짱구예요? 짱구. 야. 야. 와, 형 이거 봐요. 삼치바. 와, 크기 진짜 크다. 대구 아닌가? 대구. 대구 맞아. 너 고향이잖아, 대구. 네, 대구. 안녕하세요. 낙지 어떻게 해요? 18,000원. 둘 다 18,000원이? 16,000원. 18,000원, 17,000원? 네. 오, 신수이 좋다, 그지? 그래도 보자. 둘 다 괜찮네. 이거는 형 꼴뚜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횟감이래. 횟감인데 이게 만 원일걸? 사장님 이거 만 원이죠? 예, 예. 만 원인데 횟감이래.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고. 아, 그래요? 아니면 쪄서 먹거나 저기 삶아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아, 맛있을 것 같은데? 해삼이 4만 원? 해삼은 4만 원. 뭐야 이거? 산낙지인가? 산낙지. 오, 산낙지 있네. 아니, 산낙지는 어떻게 해? 25,000원. 봐봐, 몇 마리야? 한 마리, 둘, 셋, 여섯 마리. 하나, 둘, 셋, 넷. 여섯 마리 25,000원. 와, 22.5kg 문어. 와, 손도 좋아. 야, 이거 잘라서 판다. 와, 대가리 줘봐요. 다리는 얼마냐 이거? 사장님 문어 다리는 얼마예요? 다리 짧은 거 하나 3만 원이고요. 네, 짧은 거 하나 3만 원이요 문어 다리? 아, 3만 원. 이게 짧아요? 아, 얘만 좋네요. 아, 와, 왜 걔만 짧지? 머리는요? 대가리는 5만 5천. 다 합쳐서요? 대가리. 아, 근데 사고 싶다. 근데 저거 쪄서 먹으면. 쪄서 먹으면. 네네,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머리가 진짜 맛있어. 머리요? 오늘 사면 좀 그런가? 아, 이거 오늘 먹어도 상관없어. 저거 누가 어떻게 다 처리해? 아, 저 혹시 내장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머리만 자른 거예요. 5만 원? 아, 이거 진짜 고민해보자. 네. 이거 해서 우리 반 먹고 반 놔뒀다가 나중에 쪄먹으면 되니까. 또 왔구나. 아, 네, 맞습니다. 긴 바지 좀 입지? 아, 좀만 더 추워지면 입을게요. 엄마들 마음이. 아, 그래요? 네.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엄마들은 이거 되게 싫어해. 아, 그래요? 저 어머니 말을 듣고 제가 영하 8도 내려가면 그때는 긴바지 입겠습니다. 지금 영하 2도니까. 자,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뭐예요? 이 물고기가? 점성어예요, 점성어. 아, 점성어? 와, 이것도 회로 먹으면 맛있어요? 회도 많이 나오고. 이거 가격 킬로에 어떻게 해, 가격이? 8,000에서 8,500원 사이. 8,000에서 8,500원? 아, 오늘 통화 6,000원, 6,500원. 더 싼데요? 네. 싸게 들려요. 아, 이거 6,500원? 네. 농어 같은 경우는 13,000, 13,500원. 농어 13,000에서 13,500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올게요. 이거 국발이 아니야?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이거? 아, 그래요? 이거 진짜 최고 비쌌걸? 우리 한 구독자 10만 이상 돼야 먹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국발. 야, 이게 이거 자연산 국발 이거 얼마예요? 5만 5천 원. 키로에 5만 5천 원이야? 이거 진짜 작은 대로 한 마리. 이거 1키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거 먹을까? 이거 먹으면 우리 100만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50만 유튜버 되는 거 아니야? 왜 소리 치고 쳐?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줄과자미 아니에요? 얼마야? 4만 원. 키로에 4만 원? 키로에 4만 원. 이거도 맛있어. 이게 가끔 가면 키로 이게 막 7만 원씩 가고. 국발이 대박이네. 이거 먹어요? 뭐 국발이? 국발이? 야, 국발이 먹으면 대박이야. 우리가 여기 노량진에서 먹는 곳 중에 제일 비싼 걸 거 진짜. 아, 도다리? 아, 키로에 8천 원? 키로 8천 원. 그다음에 전복치 3만 3천 원. 전복치 3만 3천 원? 여긴 크다. 얘는 크다. 제일 비싸. 이거 3만 3천 원 진짜 비싼 거. 전복치도 맛있고. 삼성어. 삼성어 지금 8,000원. 8,000원. 대방어 어떻게 해요? 일산방어 지금 11,000원. 일산방어 11,000원이요? 한 7kg 넘어. 와,
국내산 대방어는요? 국산 대방어가 오늘 저기 살 거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북발이. 북발이? 갑자기 북발이? 지금 노량진에 한 마리밖에 없다는 그 북발이를. 진짜 저 미연 생선이라면서요? 사장님, 노량진에 한 마리밖에 없는 거 맞죠? 일단 여기는 한 마리밖에 없어. 야, 누가 살라 그런다. 우리 빨리 사자. 야, 여기서 입질한다. 여기. 북발이 좀 주세요. 나 약간 이거 약간. 야, 내부자 같은데? 와, 자연사 북발이. 야, 이거 노량진에 한 마리밖에 없는 북발이야. 와. 야, 이거 주세요. 1.2kg에요? 1.2kg. 그럼 북발이 맛있을까요? 북발이가 네. 거의 최고의 생선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요? 아, 저 막 궁금하다. 도시오브나 이런 데 봐도 북발이, 와, 북발이면 됐다. 장난 아니야, 북발이가. 북발이가 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발이. 뭐 아까 본 뭐 줄가자미 뭐 이 정도보다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생선 뼈랑 내 다 가져가야겠다 오늘은. 저거 내가 뭐 끓여 먹든 어떻게 먹든 내가 그냥 가져갈래. 저거 무조건 가져가야겠다. 저 키울까요? 키워. 여기가 66,000원이네. 네, 안녕하세요. 회로 할 건데. 뭐예요? 북발이거든요. 네? 네, 북발이 이거 맛있는 생선이죠. 이게 비싼 거죠. 이게 원래 네. 북발이가 얘들 어렸을 때 네. 이게 고양식. 어렸을 때 고양식으로 먹던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다금바리, 다금바리하고 비슷합니다. 다금바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금바리보다 더 쳐주기도 해요? 그럼요. 그리고 남은 대가리랑 뼈는요, 미역국밥에 끓여 먹으면 되겠어요? 끓여 먹는 거예요, 원래 죽. 아, 국 끓여 먹는 거예요? 죽, 죽. 죽이요? 네. 옛날에는 죽 끓이는데, 네. 그걸 갖다가 죽을 많이 끓여 먹었어요. 보호 양식으로 많이 끓여 먹었어요. 네, 우리 저 간판이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홍성상이라고 한번 그거 하나 찍어줘요. 속도가 장난 아니시네. 에? 속도가 엄청 빠르세요.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세요? 저는 한 28년. 28년? 와, 28년 베테랑. 홍성성회 바로 42번입니다. 이거 죽을 끓여 먹거나 매운탕으로 네. 먹으면 좋대. 옛날에는 이거를 보양식으로 먹어. 그래요? 괜찮아, 잘 먹겠다. 이게 진짜 먹기 귀한 오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맨날 이렇게 이런 뭐같이 이런 도미라든가 이런 것 같이 맨날 나오는 생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봤어요. 네. 네. 몇 점 안 나오겠는데? 몇 점 안 나오면 뭐 한 접시나 해야지.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튀기밖에 안 나와요. 네. 물러, 차로 물러주세요. 몇 분이 드실 거예요, 이거? 둘이세요. 아, 네. 너무 비싼데, 색깔이 틀리네요. 그래요? 네. 색깔이 달라요? 네, 색깔이 달라요. 아, 그래요? 수거처럼 생겼는데, 아, 네. 수건 아닌가? 형, 수거라뇨. 아, 네. 5,000원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회 먹기 전에, 네. 우리가 북발이 뼈 있지? 네. 뼈랑 대가리로 보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라면. 북발이랑 이거는 버리고 올 수가 없어요, 이 뼈를. 그러니까. 이 뼈만 한 2만 원 되는 것 같아. 보양식으로 먹었다 그러잖아. 바바의 보양식. 북발이. 이게 도시오브에서 이덕화 선생님이랑 이주근 씨가 이게 잡아가지고 발리는 어종이잖아요. 맞아, 이거. 이게 보통 어종이 아니야. 진짜 최고급이야. 고급 중에 고급 최고. 라면 3개? 네. 이걸 먹어보다니, 와. 이 정도? 이따 만나자. 우리는 그동안 회를 먹자고. 그렇죠. 솔직히 그냥 명태포 떠는 것 같은데? 저는 삼돔에 빨간기가 빠진 느낌이에요. 삼돔에 빨간기가 빠진 느낌?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명태포 떠는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이게 거의 6만 얼마에다가 5천 원? 거의 7만 원 돈이야, 그지? 네. 이만큼이? 우리 예전에 이런 거는 어리잖아. 이게 밑에다 뭘 받치는 거지. 맞아. 맨손에다 받쳐도 되냐? 괜찮아. 네. 어때? 좋네요. 유튜브 가게야? 응. 이건 그냥 초장에 찍어 먹기 아까운. 그럼 이거는 간장에 먹어야지. 나는 원래 간장 파니까. 너 초장에 먹고 싶으면 먹어. 또 먹어. 아, 떨린다. 오늘 형 노량진에 한 마리밖에 없었다면서. 그 집 맞아요? 아, 그 집엔 한 마리밖에 없어. 아, 그 집? 아, 그리고 북발이 난 본 적이 없어, 노량진에서. 북발이.
맛있어요? 이거 씹으면 씹을수록 네. 단맛이랑 맛있어. 새로운 맛이 막 올라와. 어, 먹어봐. 맛있다. 처음에 씹는 때는 별로 못 느꼈고. 아, 좀 더 씹어. 아니, 진짜로. 믿지? 오. 단맛이 확 올라오는데요? 와, 맛있다. 무슨 생선이랑 비슷하지? 아, 어디서 많이 먹어본 생선인데 약간 맛이 비슷한 생선이 있는데 표현을 해드리자면 아, 약간 놀래미 맛도 좀 난다. 놀래미보단 단단하면서 훨씬 달아요. 감칠맛 같은 게 쫙 올라와.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에 다른 가격, 다른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지? 이 정도 가격이면 방울 한 마리 딱. 와, 진짜 맛있긴 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참돔을 먹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단맛이. 잠깐 ASMR의 시간을 가져볼까? 근데 저 라면 끓는 소리가 너무 센데. 여러분, 오늘은 파리를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먼저 먹어볼게요. 파리. 레드 파리. 파리. 레슨 파리. 제주도에 닭 파리. 맛있어요. 네 목소리 ASMR 말고. 씹는 소리 ASMR. 아, 근데 먹다보니 맛있다. 기름도 쫙 올라오는 게. 아니, 감칠맛이 미친듯이 올라오는데? 진짜 확실히 다르다. 이게 감칠맛이야. 그거 있지. 뭔가 확 올라오고. 그. 야, 저거 제가 안 해도 돼요? 그냥 먹자. 네. 바리바리, 썸바리. 제주도의 다근바리. 브랜지넴, 바리. 배철이는 시다바리. 배철이 많이 컸네. 뭐해라. 내 시다바리 아이가. 애가 많이 먹다 애가. 오, 약간 본토 느낌 좀 난다. 여기 찍어줘. 맛있겠다, 그죠? 맛있겠구만. 부따라는 줄 알아? 아귀. 아니지, 너구리지. 아, 너구리. 내가 아귀의 행방을 알고 경경장을 아귀가 주셨다. 북발이 먹을 수 있어. 죄송합니다. 보양식 앞에서 그만.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만. 오, 이거 잘하세요? 저는 그걸 잘해요. 뭐? 관상에 그냥 목소리만 나왔어요. 아,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내가. 네, 모자이크예요? 아, 관상 누구? 이봐, 관상가 양 봐.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우리나라 둘 다 안 비슷하다. 비싼 북발을 빠르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따 스타라라뚜루. 아, 저 벌써 먹었지? 와, 여러분 보양식 라면입니다. 북발이 라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라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먹은, 내가 지금까지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비싸. 북발이로 라면을. 우와. 너무 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맛보겠습니다. 와. 이거 그거야. 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 라면인데 매운탕 먹고 나면은 횟집 가면 살이 달라 그러잖아. 그래서 라면 먹지 않아. 어, 라면이 아니고 매운탕에 넣어 먹는 맛이야. 와, 진짜 맛있다. 어, 앞으로 그냥 뼈 같은 거 버리지 말고 그 라면 뭐. 어, 살 거야. 오, 맛있어. 아, 이거 보여드리고 먹어야 되네. 빨리 뼈입니다. 맛있다. 맛있네요. 라면에 너무 이렇게 맛있다, 진짜. 어, 뼈를 그동안 안 갖고 왔던 게 다 생각나네. 과하고. 버리지 말아야겠어. 파브웨이드 마티 플라스틱. 여러분, 국발이 키로에 55,000원, 그지? 1.2kg짜리 패트인데 비용이 6,000원. 라면 대박. 진짜 대박. 아, 저희가 안성캐면에 넣어서 먹었거든요. 보양식 같아, 진짜. 진짜 맛있어. 여러분도 국발이 혹시 기회 되신다면 한 번쯤 드셔보세요. 보인다면 한번 사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저희도 와, 너무 비싸서. 근데 와, 먹을만 하네요. 진짜 맛있어. 맛을 표현하자면 전복치랑 그 놀래미의 달달함이 있어요. 거기에 식감은 약간 참돔 식감? 맞아, 맞아. 어, 근데 이게 진짜 비싸다고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나는 이게 임팩트가 너무 커. 라면 진짜 맛있죠. 아,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북발을 보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고요. 일촌님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성대면서로 해. 내가 구독의 행방을 알고 있구만. 내가 구독을 안 할 상인가? 야, 이런 구독 안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아, 형 진짜 맛있다, 그죠? 이거 영상을 구독하고 그래. 오, 안 찍혔어. 안 찍혔어?